자, 이번에는 전국의 카레 덕후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레 식당이 10군데도 100군데도 아닌 무려 400여 군데의 카레 식당이 오밀조밀 모이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럽식, 인도식, 태국식, 아시아식 카레는 물론 그 외에도 일본식 카레라이스, 카레빵, 카레라면 등 카레로 만든 온갖 요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네가 있어요? 카레 천국 있어. 근데 400군데면 뭐 서로 장사가 되나요? 아니 오히려 많아서 될 수도 있겠다. 아유, 타운인 거니까. 자, 일명 카레 격전지라 불리는 그곳은 일본 도쿄의 칸다입니다. 사실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카레 덕후들의 나라죠.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요, 일본인들의 연간 카레 소비량은 1인당 연간 평균 약 79끼. 대략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카레를 즐기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레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그래서 400여 군데 카레 식당이 모이는 칸다에서는요, 매년 최고의 카레 가게를 결정하는 대회인 칸다 카레 그랑프리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거리마다 매콤 찐득한 카레향이 솔솔 풍겨서요, 카레 덕후들의 식욕을 마구마구 자극한다고 합니다. 일본 카레도 또 독특한 맛이 있죠. 네. 아예 스타일이 생겼어요, 일본 카레 스타일. 네. 다른 장르가 돼버렸죠. 원조는 인도지만 뭔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맞아, 맞아. 달라. 저기는 한번 가볼만 하겠다. 일본 카레를 제대로 한번 맛볼 수 있는 곳이네.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딜 가면 좋으냐? 사실 카레 성지답게 한 곳 한 곳이 모두 맛집이겠지만요. 자타가 공인한 일본 카레 대명사 칸다 카레 그랑프리 제1회 대 우승! 어허. 일본 내 양식 카레 선구자로 알려진 B 식당이야말로 웨이팅이 일상인 찐찐찐 카레 맛집입니다. 아, 진짜? 이곳의 카레 맛을 한번 보면 재방문은 물론 입소문을 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카레를 주문하면 포슬포슬한 감자 2개와 버터를 먼저 내주는 게 특징. 감자 1개는 버터와 함께 따로 즐기시고요. 나머지 1개는 카레를 넣어서 으깨 먹으면 풍미가 기가 막힌다고 하고요. 그래.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비프 카레를 시켜보겠습니다. 채소와 고기, 그리고 향신료를 아주 오래 끓이고 갈아서 진득하고 녹진한 맛이 예술입니다. 진한 카레에 정석 오버더 정석. 치즈가 올라간 밥과 함께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한 끼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아, 무한리필하고 싶다, 카레. 보이는 비주얼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느낌인데.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심플 is the best. 그러니까 저것만으로도 자신 있다 이건가? 그냥 카레 하나로 가는 거야, 그냥. 카레 덕후들이 아무따 달려가야 할 카레 성지. 카레라면 환장하는 카레 덕후분들. 아마 이곳이라면 카레로 삼시세끼도 가능하실 겁니다.